예, 이번 대선 총 15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항상 원내정당 5명만 언급이 되니까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오늘은요, 군소 후보 중에 주목할 만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대선 후보들끼리 복면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아, 복면을 쓰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재호, 늘푸른한국당의 이재호 후보 직접 만나보죠. 아, 이재호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복면을 쓰고 토론회를 하자, 복면 기자회견을 예. 어제 하셨길래, 오늘 예. 이름 소개를 안 하고 인터뷰를 좀 해볼까 했어요. 맞춰보시라고. 예, 예. 근데 뭐 하나마나 목소리에서 너무 티가 나셔가지고. 아, 예, 예. 예,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기자들이. 예. 인솔 다 알겠는데요. 아무리 복면을 써도. 아니, 그나저나 왜 복면을 쓰고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슨 뭐 어느 당 후보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비상한 처방을 내놓는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선입견을 다 버리고 그 후보들이 주장 하나만 듣고 선택하게 하려면 이 얼굴을 다 가리고 뭐 이름, 기호, 뭐 당, 이런 정파, 뭐 지역색 다 떠나서 예. 완전 백지 상태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이 시기에 필요한 주장인가 묻고 국민들을 선택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면가왕이란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가수 이름 외모 이거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평가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복면 토론회 열어서 후보의 그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정책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대선이잖아요.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함께 하느냐. 어떤 당에서 함께 그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리더가 되는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특히 탄핵 이후에 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지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고 아,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 지도력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리더 그 자체를 좀 보시고 예. 그다음에 그 당이라든지 주변 인물들은 그 다음 문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그 자체 인물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뭐 15명의 저를 포함해서 예. 15명의 후보가 나와 있지만은 예.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저런 주장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누가 그런 주자 누가 좀 저런 걸로는 안 되겠다 싶으세요? 뭐 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아 다 나 빼고 답니까? 아 그래야 내가 대통령 나온다는 말 되지 내 말고도 뭐 다 똑똑하다 그러면 제가 나올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이재호 후보님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지금 청취자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솔직히 당선 가능성 낮은데 지금 지지율이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인데 3억이나 기탁금을 내고 출마를 하시는 이유 이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지금은 설사 현재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예. 아 이재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아, 이 주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면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주장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주장은 뭡니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재호 후보의 주장이란? 예. 저는 1년 안에 예. 개헌을 하고 1년 이후에 개헌된 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예. 대선을 다시 해서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간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주장인 개헌과 행정구의 개편과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탄핵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나라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역시 개헌이군요. 항상 주장하셨던 그 개헌. 예. 개헌을 위해서 나는 대선 도전을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예. 개헌해놓고 내가 대통령을 계속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개헌은 공화국을 바꾸는 건데 예.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7공화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7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새로 선출하는 것이 맞지요. 예.
난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만 된다고 하면 난 대통령 1년만 해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나 1년 안에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어 놓고 예. 그 틀 위에서 새로운 선거가 이루어져서 7공화국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데 개헌을 하겠다는 후보들은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뭐 내년에 개헌해놓고 자기네들의 임기는 개헌해놓은 것과 관계없이 5년을 다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내지는 그건 개헌 안 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결국 개헌을 위해서 나는 도전한다. 근데 솔직히 5선의 국회의원 하셨고 집권당 대표도 하셨고 예. 특임 장관도 하셨고 이런 거물 인사가 예. 지금 군소 후보 타이틀로 거의 뭐 예. 혈혈단신 다니시더라고요 지금. 예. 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진 않으세요? 아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은 예. 그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도 많고.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예. 정치인의 최대의 미덕은 인내지 않습니까? 인내. 자기 주의 주장이 예. 국민들이 알아 듣고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장하고 예. 참고 하는 게 그게 정치가의 숙명이죠. 아 이러다가 진짜 뭐 저 좀 안 된 말씀입니다. 막 꼴찌 하시면 어떡하시려고 하세요? 정치 계속 하셔야 되는. 그것도 뭐 숙명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그러나 꼴찌를 하더라도 예. 아 꼴찌 후보 주자의 이런 거였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 주장이라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 꼴찌도 괜찮다. 예. 근데 주자의 제대로 알려지면 꼴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언론이 예. 옛날 그 원내 정당 후보들만 방송해주고 예. 제가 이야기를 전국에 다니면서 하면 다 그 주장이 맞다 옳다 그러는데 방송에 왜 안 나오느냐 이러니까 주장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죠. 기회조차 답답한 거죠. 군소 후보들은 예. 차단당하고 있다 이 말씀. 예. 예. 꼴찌를 하더라도 이 개헌이라는 주장을 확실히 하고 싶다. 이재호 후보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의 나오셨습니다. 틀은 확실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9972님, 3238님, 뭐 공윤기님 뭐 예, 예, 여러 예. 분들이 예. 근데 이재호 후보는 MB 정부의 실세였고 예. 지금 4대강이 여러 가지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예. 책임도 분명히 있으신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는가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아, 책임 있는 건 있고 그거하고는 제가 MB 정권 하에서 개헌을 주장했을 때 예. 개헌을 반대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그때 개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지금은 다 개헌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어허. 다음 4대강 문제는 그거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거는 국가 정책으로 받아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예? 그 사업은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합니다. 보완해 가야 한다. 예. 여전히 그럼 그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었다. 그렇습니다. 판단이었다 뭐 보세요. 그 4대강 사업은 아주 잘했고 그 4대강 사업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전국에 지천 하천 있지 않습니까? 예. 4대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오염된 그 공장 배수, 생활 배수, 뭐 환경 배수를 지천 하천에서부터 이 정비를 해서 4대 강 물의 수준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그 지천 하천 정비 작업을 해야죠. 보완하겠다. 알겠습니다. 뭐 4대 강에 예. 대해서는 지금 공과 과에 대한 의견들이 다 분분하시니까 오늘 그거 갖고 길게 토론은 예.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공약도 예. 있다는 부분. 어느 정책이든 공과가 있으니까. 그나저나 지금 보수가 사실은 괴멸 위기란 얘기를 합니다. 뭐 예. 앞에서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바른정당도 그렇고 오늘 보수 쪽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보수의 몰락, 괴멸 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보수라는 게 없지요. 지금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이비 보수입니다. 가짜 보수입니다. 아니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말이고 이게 무슨 보수라는 게 무슨 그 뭐 무속 신앙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광신도들이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 나라의 가치관인데 예. 가치관이 뭐 보수적 가치관도 있고 진보적 가치관도 있는데 보수적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우라먹으면서 남은 것은 부패, 뭐 부정, 예. 부도덕, 정의가 아닌 거 예. 이런 것만 지금 보수가 뒤집어쓰고 지금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지금은 엄격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다고 보고 보수는 죽었다. 새로 태어나는 보수는 기존의 보수를 답습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나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면서 예.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치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예. 새롭게 보수를 만들려고 해야지 예. 지금에 있는 보수를 떼어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무슨 광신도들이나 하는 짓이죠. 아, 근데 이재호 의원도 한참 동안 그 보수의 몸을 담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 있으면서 예. 끊임없이 그 안에서 보수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제가 이게 보수가 이렇게 하면 지력이 다 한다. 이거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외쳐보셨구나.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은 당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쫓겨나신 거. 나는 그 당에 몸 담았다는 건 부인하지도 않고 예.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보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 반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수 지난번에 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리셨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보수를 새로 태어나게 할 때다. 보수의 새로운 탄생 내가 이끌겠다. 오늘 군소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는 군소 후보란 말도 좀 어색하긴 해요. 이재호 전 의원한테. 어쨌든 뭐 군소 후보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은 예. 뭐 다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뭐 언론 관계에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기분은 안 좋지요. 기분은 안 좋아. 솔직하게 안 좋았어요. 오늘 어쨌든 어떤 공약으로 어떤 주장으로 출사표를 던지셨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열심히 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기호 9번입니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였습니다. 예, 속... 어제 그러더라고요, 기자들이. 예. 인설 다 알겠는데요. 아무리 복면을 써도. 아니, 그나저나 왜 복면을 쓰고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슨 뭐 어느 당 후보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기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비상한 처방을 내놓는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음흠.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선입견을 다 버리고 그 후보들이 주장 하나만 듣고 선택하게 하려면 이 얼굴을 다 가리고 뭐 이름, 기호, 뭐 당, 이런 정파, 뭐 지역색 다 떠나서 예. 완전 백지 상태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이 시기에 필요한 주장인가 묻고 국민들을 선택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면가왕이란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가수 이름 외모 이거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평가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복면 토론에 열어서 후보의 그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정책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대선이잖아요.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함께 하느냐. 어떤 당에서 함께 그 지원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리더가 되는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특히 탄핵 이후에 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지도력이 있느냐. 아, 그래야 내가 대통령 나온다는 말이 되지. 내 말고도 뭐 다 똑똑하다 그러면 제가 나올 필요가 없죠. 아, 근데 이재호 후보님 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지금 청취자 중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솔직히 당선 가능성 낮은데 지금 지지율이 예.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인데 3억이나 예. 기탁금을 내고 출마를 하시는 이유 이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지금은 설사 현재 지지도가 낮다 하더라도 예. 아 이재호 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아, 이 주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면 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주장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주장은 뭡니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재호 후보의 주장이란? 예, 이번 대선 총 15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항상 원내정당 5명만 언급이 되니까 도대체 누가 있는 거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오늘은요. 군소 후보 중에 주목할 만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대선 후보들끼리 복면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아, 복면을 쓰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후보 직접 만나보죠. 아, 이재호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복면을 쓰고 토론회를 하자, 복면 기자회견을 예. 어제 하셨길래 오늘 예. 이름 소개를 안 하고 인터뷰를 좀 해볼까 했어요. 맞춰보시라고. 예, 예, 예. 근데 뭐 하나마나 목소리에서 너무 티가 나셔가지고. 아, 예, 예. 없느냐가 우선이고. 아, 먼저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 지도력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리더 그 자체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당이라든지 주변 인물들은 그다음 문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그 자체 인물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뭐 15명의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후보가 나와 있지만은 뭐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저런 주장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누가 그런 주장 누가 좀 저런 걸로는 안 되겠다 싶으세요? 뭐 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아 다 나 빼고 답니까?